어서 오게나 알테어. 일을 끝냈네. 이제 표식을 주게나. 자, 그 전에 얻은 정보부터 말해주게. 타미르는 알실라라는 회교 장터를 지배한다네. 무기와 방어구를 팔아 돈을 벌며 대장장이나 무역인, 자본가 같은 사람들이 도와주지. 이곳에서 가장 큰 죽음의 상인이야. 그 녀석을 없앨 방법은 찾았나? 중요한 거래를 상의하기 위해 알실라 회기장터에서 회의가 열릴 거야. 타메르가 성사시킨 거래 중에 가장 큰 거래라네. 이것 때문에 정신이 없겠지. 그때 공격할 거야. 철저한 계획이군. 그럼 그렇게 하게나. 알무알림님의 뜻대로 준비될 때까지 여기서 쉬게.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 제 가족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동전 몇 입만 주시겠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너의 계산 따윈 관심 없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주문을 제대로 못 맞추고 내 중요한 고객까지 실망시켰군.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게으르거나 무능력한 사람이라는 변명이군. 자네도 그래? 아닙니다. 내가 본 바는 다른데. 말해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말이야. 지금 당장 무기가 필요하다고. 해결책이 없습니다. 밤낮으로 일을 하고 있지만 고객님의 요구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행선지는 너무 험난해요. 지금 네가 변명하는 것만큼만 무기를 만들었으면 이런 일은 없었잖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걸로는 부족해. 너무 많이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은?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줬다. 내가 아니었으면 넌 아직도 푼돈이나 구걸하는 뱀 같은 놈이었을걸. 그 대가로 내 주문을 따르라는 게 너한테 그렇게 큰 요구인가? 감히 나를 모욕하는 건가? 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그 입을 올리지 말았어.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만하라고? 이제 시작일 뿐이. 내 창터에 와서 내 부하들 앞에서 감히 나를 모욕해? 잠깐, 시체는 놔둬. 이걸로 나머지도 교훈을 삼도록 해. 못하겠다고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보도록 해. 자, 이제 일하러 가. 제발 아무거나 주실 수 없어요. 가난하고 아프고 배고파요. 부탁합니다. 부탁해요. 제발 도전 명님만. 형편없어. 매우 형편없어. 기술은 어디서 배운 거야? 제발요. 좋은 날이면 제가 도와드릴 게 있으면 주저 말고 물어보십시오. 여기에 제발요. 돈 좀 있으신가요? 제 가족이 아파 죽어가고 있어요. 오세요. 동전 몇 입만 주시겠어요? 실망하지 않으실 겁니다. 음식이 필요해요. 돈 조금만 주세요. 이런 건 팔 수가 없어. 경화가 깃들게.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자네 종족 전부가. 지금은 대가를 치르는 게 자네인 것 같군. 더 이상 고통으로부터의 이득은 없을 것이다. 내가 전쟁을 악용하는 시시한 무기 상인이라고 생각하지.
내가 목표물이란 게 이상하지 않아? 다른 사람도 똑같은 짓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일까? 그럼 넌 네가 남들과 틀리다는 건가? 나는 이득보다 중요한 대의명분이 있기에 다르다. 내 형제들과 같지. 형제? 아, 내가 홀로 행동한다고 생각하니 나는 일부일 뿐이다. 역할을 지닌 사람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될 거야. 네 행동을 달갑게 여기지는 않을 것이다. 잘 됐군. 형제들 목숨도 기꺼이 끊어지도록 하지. 자신만만하지만 자네 큰 코 다칠 거야. 성공에 대한 소식을 들었네. 알테어? 감사하고 자네를 존경하네. 고맙네. 다른 암살자들이 자네를 별로 좋게 보지 않는다는 게 참 안타까워. 라피, 난 다른 사람이 어찌 생각하든 상관없어. 알겠네. 알무알림님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리게 다른 임무를 주실 것이네. 보다 최근 기억으로 빨리 갑니다.